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 우리 몸 정상적인 세포들은 일정한 방식으로 분열하고 일정한 경로를 거쳐 사멸한다. 암세포 같은 비정상 세포가 생기더라도 자연적으로 죽음을 맞도록 죽음의 프로그램을 지니고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세포의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면 자동으로 사멸하지 않고 과다하게 증식하는데 이를 암이라고 부른다. 암세포의 전이는 보통 혈관이나 림프관을 따라 이루어진다. 혈관을 통한 전이의 경우 암세포가 증식해 원래 생겨난 부위를 뚫고 나와 혈관으로 들어간다. 혈액을 따라 흐르던 암세포 덩어리는 전이될 조직에 도착하면 혈관 벽을 통과하는데 스스로 혈관을 생성해 성장에 필요한 혈액을 공급받는다. 전이된 암세포는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계속적인 분열과 성장 과정을 거쳐 증식한다.